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버전 관리를 하는 경우에 디플로이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버전 관리를 하게 되면 디플로이가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환경에서 커밋을 하고 원격 저장소에 푸시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단지 실서버에서는 풀만 하게 되면 바로바로 그 개발된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선 git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sudo apt-get install git 입력하면은 git이 설치가 되죠. 자, 그리고 이 자신의 GitHub 상에 원격 저장소로 접속을 하셔서 자기의 저장소의 URL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저의 원격 저장소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이시죠? 여기 보면 SSH도 있고 HTTP도 있습니다. SSH는 우리가 버전 관리 시간에 이미 배웠던 것처럼 SSH 키라는 것을 여러분의 원격 저장 그 원격 저장 그요 리눅스에서 SS 키의 공개 키를 만들고 비공개 키는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을 한 다음에 공개 키를 요 GitHub에다가 등록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파일을 이 저장,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할수 있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엔 조금 다른 방법을 해볼 건데, 이건 HTTP라는 겁니다. 그래서 HTTP를 이용해서 원격 저장소에 반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키를 입력해야 되는, 키를 이 GitHub에다가 등록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절차가 없는 대신에, 여러분이 푸시를 하거나, 뭐, 원격 저장소를 어떤 수정하는 작업을 할 때마다, 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감수할 만하다면 이걸 쓰시면 되겠고, 아니면 그게 불편하다면 SSH를 쓰면 되겠습니다. 전 이번 시간에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요거 있는 걸, 여기 있는 URL을 카피해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cd 바따따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제가 만들어 놨던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디렉토리를 지울게요. 여러분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실습에서 제가 했던 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git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clone이라고 입력하면 클론하겠다는 뜻입니다. 보통 init이라고 하면 그 현재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저장소가 되는 명령인데, 이제 clone이라고 하면 이 원격 저장소, 즉 보고 계신 GitHub의 원격 저장소를 복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clone 뒤에다가 이 컨트롤 아니, Shift, Insert를 눌러서 우리가 카피한 내용 있죠? 그거를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git clone, 자, 앞에다가 수두를 붙일게요. 현재 이 퍼미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좀 복잡한 내용이라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뒤에다가 URL을 입력하고 한칸 띄우고 Open Tutorial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clone into Open Tutorials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면 클론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ls-al을 해보면, 자, OpenTutorials라고 하는 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고, 저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index.html, index.php란 파일이 있고, 그리고 .git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도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작업이 거의 다 끝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를 반영할 때는, 실서버에 반영할 때는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git pull origin master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반영이 되는데, 현재 이 퍼미션이라는 것 때문에 에러가 나는데, 이 퍼미션 좀 복잡한 문제라서 그냥 앞에다 수두를 지금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실서버에 그 버전이 바뀔 때마다 실서버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실제로 접속을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자, 제일 먼저 이 커넥트로 들어가셔서 인스턴스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커넥트를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public DNS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카피해서 자, 자신의 주소에다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 open tutorials라고 입력하고 index.php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이 결과물을 볼 수가 있고요. 클릭해보면 작동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블랙, 화이트를 통해서 스킨도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